서울을 비롯한 전국 200여 경찰 불자와 지도법사 스님들이 조계사에 모여 올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송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경찰 불자들은 내년에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불기 2559년 마지막 날을 사흘 앞둔 저녁. 전국 200여 경찰 불자와 경승이 조계사 대웅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 불자회는 28일 을미년 한 해 신행생활을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송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 조계종 경찰전법단장으로 위촉된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내년 한 해 경찰 불자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각 경찰서마다 불자들이 가득가득 모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송년 법회에 환영하고 여러분들 내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과 서울청 경승실장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도 올 한 해 경찰 불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내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발보여라 고통을 구해서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받아들인다면 그게 공덕이 되고 또 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공덕으로 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우리 경찰 분자 모든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된 이상원 청장은 부임 첫날 경찰불자 송년법회에 참석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중한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 역시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고 하신 부처님의 마음을 되새기며 부단하게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경찰 불자들은 송년 법회를 통해 내년에도 각 경찰서별로 꾸준한 신행생활을 이어가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 실천에도 적극 나설 것을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